네, 안녕하십니까. 인천 주말농부입니다. 저번에 머위입니다. 오늘 머위 정말 쌈으로 먹기 좋을 만큼 아주 잘 자랐습니다. 그래서 머위를 조금 수확을 해서 오늘 저녁에 쌈으로 한번 싸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위 수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밑에서 줄기와 잎을 잘라주면 됩니다. 아주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좀더 커도 되는데요. 일단 일부를 수확을 해서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머위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. 반평 정도 될까요? 그곳에 이렇게 순이 번져서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많이 수확할 것도 없고요.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수확해서 먹을 만큼만 이렇게 수확해 가면 됩니다. 쌈과 나물로 이용해 먹는 이 머위, 지금 봄에 나오는 이 첫순이 가장 맛있고 또한 연하고 좋습니다. 영양가도 풍부하고요. 오늘 저녁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머위는 이렇게 잘라도 속에서 이렇게 새순이 머위는 자르더라도 이렇게 속에서 새순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름까지 계속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. 예, 처음에 이렇게 꽃부터 나왔는데요. 처음에 이렇게 꽃부터 나왔었는데, 꽃이 지면서 옆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. 이게 암머위 같고요. 그냥 잎부터 나오는 게 순머위 같고 그렇습니다. 정말 많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. 작은 공간에서 몇 개만 심어 놔도 1년, 2년이 되면 이렇게 무한으로 번지고 계속적으로 번식을 하고 평생 무한으로 재배해서 드실 수 있는 이 머위, 텃밭의 한 가장자리에 조금만 심어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머위를 수확을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